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장주 헤어살롱 강의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희 화이팅 한 번만 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네. 내가 오늘 교육 열심히 들으러 왔으니까. 네. 나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시면 돼요. 비즈니스의 이해가 있는 파트부터 미용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용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면 뭘까라고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미용 사업은 디자이너를 얼만큼 성장시키냐의 게임이거든요. 현대 미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미용을 할 때 뭐가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요소 파악을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딱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디자이너 퍼포먼스가 진짜 중요한 시대예요.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들의 시그니처나 성향이나 상담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되게 노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네이버 리뷰 왜 중요해요? 고객 피드백이 거기 다 있어요. 아, 이 사람 CS 잘해. 서비스 좋아. 기술력 좋아. 상담 잘해줘. 샴푸 잘해줘. 모든 것들이 다 그 네이버 리뷰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보면 바로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기술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마인드가 좋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직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포트폴리오 보면은 디자인도 볼 수 있어요. 왜 디자인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디자인적 영감이 되게 시그니처가 강한 유니크한 스타일인지 보편적인 스타일인지 내추럴인지 페미닌인지 클래식인지 포트폴리오 녹아져 내려오거든요. 결국에는 현대 미용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사실 머리를 잘한다? 이거는 좀 당연한 문제고 얼만큼 크리에이터의 자질을 갖고 있는 이게 좀 중요해요. 미용 산업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디자이너의 특징이 뭐냐면 컨텐츠 양생을 잘 못해요. 컨텐츠 양생을 잘 못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컨텐츠를 생산하잖아요. 양질의 품질로 올리는 걸 잘 못해요. 그럼 성장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번 놓고 보실게요. 예전에는 이제 SNS 처음 시작됐을 땐 저희 헤어 사진 올리는 정도만 해도 충분했었죠. 그래서 우리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리자. 그 게임이었죠. 남들보다 더 좋은 포트폴리오.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모든 미용인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공부를 했잖아요. 올드했던 브랜드들은요. 그것조차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양성조차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태됐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우리가 지금 미용하고 있는 지금 24년에는요. 포트폴리오 작업을 했던 브랜드만 그나마 좀 살아있어요. 이제는 릴스, 쇼츠 이런 영상 크리에이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봤을 때 예쁜 사진 한 장, 멋있는 사진 한 장 올리는 이런 것들을요. 사진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객은. 뭘로 보고 싶어요?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디자인을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디자이너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또 다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객들은 돈을 쓸 때 그걸 명확하게 봐요. 아, 이 디자이너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이 돈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연예인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연예인이랑.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작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캐릭터 전환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잖아요. 지금 현대 미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 잘 가리켜서 기술력 좋은 디자이너 만들면 다 망해요. 아무도 안 찾아줘요. 크리에이터를 성향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얼만큼 많이 내가 보유하고 있고 그들을 얼만큼 키워내느냐. 이 게임으로 이제 전환된 지 오래됐거든요. 세대가 확 바뀌면서 적응한 세대들은 살아남고 있고 적응 못한 세대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2024년 8월달인데 미용 관련된 단톡방들이나 커뮤니티 이런 거 보면은 이번 달에 진짜 장사 최악이다. 장사 안 된다. 손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우 무슨 소리예요. 예약 많은 선생님들 이미 6개월치 예약 다 마감돼 있고 3개월치 마감돼 있고 1년 마감돼 있고 되게 많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시대지 한가한 시대는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충분히 돈을 쓸 수 있고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미용에 돈을 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바빠져서 우리가 더 한가해졌을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미용 비즈니스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브랜드를 키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브랜드로 키워야 돼요. 이 관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브랜드를 키운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살롱을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내가 갖고 있는 살롱 안에서 얼만큼 많은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인재가 많은 브랜드가 결국엔 좋은 브랜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브랜드의 가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디자이너들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뭐 정착지원금, 인센티브, 조건
복지 이런 걸 보고 취업을 많이 하는데 요즘 면접 보러 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착지원금 300만원, 400만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손님 없으면 나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계속 미용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불행하고 힘들고 내가 이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는 좀 편해지고 싶다. 공부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디자이너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우리가 미용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1인 살롱이나 1대1 살롱이나 다인 살롱이나 브랜드 살롱이나 똑같아요. 정말 그냥 그 합이 많아졌다 적어졌다의 차이지 이게 막 예전처럼 구조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막 약간 매뉴얼이 다르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1인 살롱이나 다인 살롱이나 브랜드 살롱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은 인재 양성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가 리더면 나를 양성해야 돼요. 결국엔 나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기개발, 자기성장, 자기주체성장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치가 되게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돈인데 돈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재밌게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는 투자비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임대 조건이 진짜 좋은 상권에 임대료를 몇 천만 원씩 쓰면서 인테리어를 몇십억씩 쓰면서 들어가면 장사면 장사 잘 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 고객들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인테리어를 잘 안 보거든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고급 살롱, 그러니까 고급 버전인 살롱들이 보통 오픈하는데 인테리어들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보통 일반 로컬 살롱들이 인테리어 좀 비용 많이 썼다 하면 2억에서 한 3억 정도 써요. 2배 이상 브랜드와 개인 살롱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실제 방문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10억짜리나 2억짜리나 5천만 원짜리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제는 샴푸대가 모든 브랜드들이 다 편해. 개인 살롱이나 다 편하고요. 다 좋은 의자 사용하고요. 다 좋은 툴 사용하고요. 결국에는 고객들도 느낀 게 뭐냐. 아, 미용실에 딱 가면 그냥 그게 그거 세 개 중요하구나. 경대 하나 있으면 되고 앉아있는 의자 편안하면 되고 샴푸대 이거 세 개만 좋으면 나머지는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미용실 찾아갈 때 지금 모두가 전단지 보고 가요? 아니죠. 여기 오늘 강의 오실 때 전단지 보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죠. 다 뭐 보고 와요? SNS.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 오늘 강의 듣기 위해서. 고객도 똑같아요. 알아보고 가는 사람들이 오니까 뭐 교통이 불편하건 주차장 자리가 없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택시 타고라도 가 고객이. 뭐 우리 매장은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요 이러시는데요. 아니요. 택시 타고 와요 고객들은. 진짜 갈 만한 이유가 있는 살롱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위치, 자리 이런 거 인테리어보다도 돈. 돈 뭐가 중요해요? 내가 돈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고객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와 인테리어보다요. 얼만큼 살롱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만큼 좋은 커피를 주고 얼만큼 좋은 다과를 주고 얼만큼 좋은 샴푸를 써주고 얼만큼 좋은 제품을 쓰고 얼만큼 좋은 대우해주냐 이게 훨씬 중요한 시대예요. 공간 디자인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 예시만 들어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급 살롱 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갔다 왔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커트비 15만 5천원? 17만 5천원 기본가가 그 정도 되는 살롱에 가서 그래서 미팅 때문에 가서 앉아있는데 직원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 안녕하세요. 혹시 커피 한잔 드릴까요? 네, 커피 한잔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종이컵에 네, 반쯤 녹아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커피 과자 달로스인가. 저 그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걸 주더라고요. 17만 5천원? 17,500원이라고 해도 좀 이건 싫은데? 그런 느낌.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돈을 쓸 때 임대료나 인테리어에 많이 쓰는 것보다요. 고객 코스트, 고객 한 명당 얼만큼 내가 돈을 많이 쓸 생각이 있냐. 커트비 2만원 받았을 때 고객한테 2천원 복지 줄 건지 보상해 줄 건지 4천원 해줄 건지 5천원 해줄 건지 이거가 설계가 잘 돼 있으면 고객이 계속 입점을 하고 올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되는 거죠. 저희가 헤어 비즈니스 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 순환 구조를 조금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헤어살롱 비즈니스는요, 첫 번째는 브랜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브랜딩이 뭐냐면 결국에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우리 브랜드의 색깔 이거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이정 헤어 같은 경우는 상, 중, 하 브랜드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고객들이 생각하는 저희 브랜드 가치는 중이거든요. 오래된 브랜드야. 내가 20대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약간 내 브랜드는 아니고 우리 바로 언니, 오빠들의 브랜드인 것 같아. 30대들이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 근데 나는 20대고
그러면 약간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서 서비스 퀄리티는 좋지만 스타일은 굉장히 내추럴하고 보편적인 가격 안에서 되게 만족도가 높으면 어디에 갈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나마 여기가 나랑 제일 맞는 것 같다라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브랜드에 유입되는 고객의 총 통계 수치를 보면은 20대의 고객들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30대, 20대, 30대 초반, 20대 후반이 압도적으로 높고 딱 저희 브랜드 와서 쓰는 돈은 10만원 초반이에요. 무조건. 딱 그 정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모든 만들어내는 프로모션, 이벤트, 세일즈, 펌, 스타일 이런 것들을 그 고객한테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올 수 있는 고객한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거죠. 자, 우리가 미용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품 떼다가 주문 많이 들어오면 많이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딱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고객 수가 정해져 있고 그 고객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고객 수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고객 수를 모았을 때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객단가가 낮은 거고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객단가가 높은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1인 살롱 원장이고 하루에 내가 머리 많이 한다고 치면은요 사실 5명 이상 못해요. 왜 5명 이상 못할까요? 생각해보세요. 5명 오면 5명 컷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러고 싶어요? 아니죠. 5명 중에 3명은 파마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명 중에 3명 파마하려면 1인 살롱에서 어씨 없이 내가 일을 하는데 3명을 내가 겹쳐받을 수 있겠어요? 최소 겹치더라도 1명 1명씩 작업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3명 파마 3명 커트 2명이 딱 좋은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총 고객수 20일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총 고객수 몇 명이에요? 100명밖에 안 되죠. 그럼 100명 받았을 때 객단가 10만원이면 1000만원, 5만원이면 500만원, 3만원이면 30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객수가 중요하긴 한데 객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객단가. 객단가를 결정하는 게 뭔데요? 이 브랜드에서 내가 뭘 살 건지 이걸 정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해하기 쉬워요. 자, 우리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으러 가잖아요. 세트를 많이 먹을까요? 단품을 많이 먹을까요? 세트를 압도적으로 많이 먹죠. 근데 단품 가격이나 세트 가격이나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1500원 더 낼 거면 그냥 나 감자튀김에 음료까지 마실게 하고 세트를 구매하잖아요. 그게 맥도날드의 전략인 거예요. 애초에 단품 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을 고객 걸고 모을 고객 모으고 그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우린 색깔이요. 당신 반드시 만족이 가능합니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브랜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롱 비즈니스 할 때 디자이너 단위로 아주 소단위로 봤을 때도 내가 한 달에 일했을 때 몇 명의 고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성별을 모을 거면 어떤 연령대에 어떤 시술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설계를 할 거다라고 기본 스타트는 브랜딩이 돼요. 그러면 오늘 지금 들으시면서 써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저 같은 경우는 30대 여 숏컷, 볼륨 매직 이렇게 그냥 쓰는 거죠. 그 고객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인스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대표적인 플랫폼 세 가지죠. 유튜브? 유튜브로 흔한 디자이너들 되게 많긴 한데 저는 유튜브는 미용 서비스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플랫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 유튜브 플랫폼의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그 영상을 최소 10분은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정보를 모을 때 1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이미 10개 정도 살롱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팬이어서 가는 거지 내가 미용실을 가기 위해서 정보를 검색하다가 이 사람을 찾아서 가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원래 이 사람의 구독자이거나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마케팅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세 가지 플랫폼이 있죠. 자, 인스타 어떤 상권에서 인스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업상권, 주거상권. 상업상권 왜요? 주거상권에서는 고객들이 인스타 사용을 많이 안 해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한테 100분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물어보세요. 인스타 하세요? 해서 비율 통계를 내보세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보통? 20% 30%밖에 안 해요. 근데 그 20, 30%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인스타는 하는데 근데 계정 운영은 잘 안 해요. 그냥 비공개예요. 이렇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내 거 인스타 들어가서 계속 좋아요 누르겠어요? 아니죠. 홍대에 오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재밌어. 선생님 인스타 뭐예요? 팔로우해. 댓글 달아. 막 댓글을 달고 스타일을 막 공유하고 DM을 보내. 왜? 그들의 소통 문화가 인스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20대, 30대들 카톡 안 쓰잖아요. 혹시 카톡 쓰세요? 다들? 저는 직원들이랑 카톡 안 쓰거든요. 대화할 때 다 DM 대화하거든요. 네. 아니 애들이 카톡을 안 봐요. 지금 20대 크루 애들이 카톡을 안 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직원들 전화번호 아세요?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희 애들 전화번호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브랜드 원장님들 번호도 잘 몰라요. 왜요? 알 필요가 없거든. 번호를 몰라도 DM으로 다 보내고 카톡 하다 보니까 문제 없어요. 할 수 있으니까. 문화, 세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상권에서는 일단 인스타 아니죠? 근데 상업상권에서는 인스타 꼭 해야죠. 근데 내가 인스타를 안 하는데 상업상권 들어간다? 그러면 브랜딩이 안 되죠. 왜?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럼 보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주거에서 중요할까요? 상업에서 중요할까요? 주거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왜? 고객들의 성향이 어차피 그 단지 안에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서 가장 리뷰 많고 피드백 좋은데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스타일 솔직히 잘 안 봐요. 고객들은 주거상권 안에서. 왜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랑 똑같아. 저희 밥 먹을 때 매일매일 33끼마다 난 진짜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 난 한 번이라도 맛없는 걸 먹으면 난 안 돼.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특히 미용인들. 그냥 먹으면 돼. 쑤셔 넣으면 돼. 그냥 들어오면 돼.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음식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 맛없는 건 인정해.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만 나 먹을 거야. 약간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미용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헤어스타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70%의 고객은 그냥 어디 가서 자르든 똑같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데 편한데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해요. 30%의 고객 정도만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한데 전체 미용을 받는 고객 중에 그 중에 30% 중에 10%만 나는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갔을 때 이 스타일 꼭 받아봐야겠어 이런 느낌이고 나머지 20%도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지역 안에서 잘하는 사람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들이 왔을 때 하는 스타일도 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보면은 막 힘메커 막 그리고 막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가닥가닥 왜 여자들 이렇게 뭐 약간 여치 약간 그 더듬이처럼 이렇게 한 가닥씩 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저 그거 보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뭐야? 그리고 약간 그 새 꼬리처럼 왜 남자분들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진짜 이상하거든요. 저?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그래요. 이게 뭐야? 왜 머리를 자꾸 네모나게 만들어? 약간 이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아 원장님 요즘은 스퀘어가 간지예요. 네모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진짜 이상해. 그리고 다운펌 그 뒤에 뒷머리 미역처럼 이렇게 딱 붙여놓고 되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요즘 20대들은요 너무 예쁘대. 그게 너무 예뻐. 남자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인턴애들한테 여자애들한테 물어보면 저게 예뻐 이러면 너무 예뻐요 원장님. 저 새 둥지처럼 올라간 이 뒷머리와 물미역처럼 붙여놓은 저 머리가 너무 예뻐요. 아 되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세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는 주거상권에 했을 때는 리뷰 쌓기가 진짜 중요해요. 리뷰 쌓기가. 막 포트폴리오 잘 뽑으려고 노력하시는데 뭐 정말 제가 저희 고객들하고 정말 솔직하게 약간 진지 토크를 많이 하는 미용인이라서 솔직히 물어보면요. 고객도 왜 이상하대요. 주거상권에 오는 고객이 막 가을 컷, 막 약간 시스루 댄디 컷 이런 거 30대, 40대들이 그거 보면 아, 나 내일 이 머리를 하고 회사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오히려 그냥 되게 보편적인 스타일. 아, 나도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리뷰 잘 쌓고 친절하다는 피드백 있고 그냥 내가 예약 잘 받아주면 예약하는데 문제 없으면 고객은 좋아. 그러니까 플레이스 순위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주거상권에서. 왜? 그 약간 고객은 귀차니즘이 좀 깔려있어. 그냥 여기 제일 첫 번째 노출된 데가 당연히 잘하겠지.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시켜 먹을 때랑 똑같아요. 많이 안 보잖아요. 많이 봐요. 두세 개. 그러니까 상위 페이지 노출 이런 게 마케팅에 중요해지죠. 그럼 주거상권 말고 상업상권은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딱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해요? 플레이스 순위보다 인기 스타일 순위가 더 중요해요. 인기 스타일의 상위 노출되는 게. 플레이스 순위 노출돼도 어차피 고객은 상위 첫 페이지에 있는 매장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맨즈를 할 건지 우먼을 할 건지 숏을 할 건지 롱을 할 건지 파마를 할 건지 컬러를 할 건지 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시그니처를 보지 절대로 상위 노출됐다고 해서 가지 않는 거죠. 그런 개념을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업상권에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도 좋게 짜고 시그니처도 잘 만들고 디자이너도 특화시키고 맨즈, 우먼 좀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방향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복합상권.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졸라 잘해야 돼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리뷰도 받아야 되고요.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요. 다 잘해야 돼요. 인스타도 잘해야 되고요. 네이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피튀긴다. 아, 진짜 못해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어때요? 성장률은 엄청 좋아요. 매장 하나 잘 됐을 때 매출 2억, 3억 찍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상권. 대표적으로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성수동, 우리나라. 성수가 되게 빨리 망하고 되게 빨리 성공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물 들어오니까 노 빨리 저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그 돈으로 안정적인 상권에 투자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디자이너든요 핫한 상권에서 롱런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불가능해요. 왜냐면 트렌드가 바뀌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잖아요. 네. 20대 30대들이 원하는 건 20대 30대 핫하고 젊고 스타일리시하고 힙한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미용 비즈니스는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5년 주기로 계속 리브랜딩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리더분들 중에 내가 5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했다? 그럼 그게 성장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겠죠. 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썼어야 돼요? 5년마다 뭔가 내가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리브랜딩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브랜드의 색깔 정확하게 정하고 그걸 어디다가 홍보해야 되는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품질을 정하는 게 살롱 비즈니스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서비스 품질은 두 가지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가격이에요. 첫 번째는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왜? 서비스니까 당연히 가격이 되게 중요하죠. 서비스업이라는 업종이잖아요. 저희가 왜 우리가 서비스업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판매업입니다. 유통물류 판매업이면 이 물을 팔 거예요. 공장에서 이 물을 만들면 이 물에 대한 코스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물 한 병의 값이잖아요. 이걸 내가 편의점에 납품했을 때 판매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가격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용량, 가격, 용기 다 체계적으로 딱딱딱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물을 보면은 350ml짜리도 있고 500ml짜리도 있는데 얘가 판매되는 가격이 10원 차이예요. 10원 차이. 왜 10원 차이밖에 안 날까요? 용량이 150ml 차이가 나는데 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류랑 유통되는 데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물 구매할 때 가장 저렴하고 가장 품질 높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저렴하게는 많이 사면 할인해주죠. 우리 명확하게 알잖아요. 하나 사는 것보다 박스로 사는 걸 더 할인해주죠. 그리고 더 뭐야? 우리가 품질 좋은 거, 신선한 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쿠팡에서 주문하시면 돼요. 쿠팡이 가장 유통기한이 짧아요. 네. 그러면 물 먹는데 내가 명확하게 기준 딱딱 세워갖고 구매의 기준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아요. 왜?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밥을 먹어요. 밥도 서비스업이에요. 요식업도 서비스업이거든요. 자, 제가 카레라이스를 시켰어요. 근데 이 후기를 보고 야, 여기 카레 너무 맛있어요. 여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이래서 먹으러 갔어. 근데 내가 카레를 딱 먹는 순간 내가 죽게 생겼어. 맛이 없어서. 네. 그래도 내가 이들을 원망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 안 하죠.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냥 내 입맛이 아닌가 보다. 내 입맛이 안 맞나 보다. 다들 좋았다는데 나만 안 좋잖아.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미용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커트 되게 잘한다 그래서 만나서 커트하러 갔는데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로. 근데 다들 별로라 그랬는데 갔는데 너무 잘해. 뭐야? 너무 잘하는데?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 가격. 이 두 가지 고객이 제일 중요하게 봐요. 커트를 1시간 해주냐, 30분 해주냐. 그리고 커트 안에서 샴푸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리고 스타일링을 해주냐, 안 해주냐. 상담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래서 얼마 받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결과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결과치보다 서비스 구성을 고객은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이런 것들 정했을 때 가격 정하고 거기 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서비스 품목을 정해야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A 디자이너는 커트를 30분 합니다. 2만 원 받아요. B 디자이너는 커트를 30분 하는데 만 원 받아요. 30분 하는데 만 원 받아요. 그럼 누가 더 돈을 더 잘 벌겠어요? A 디자이너가 무조건 돈을 잘 벌겠죠? 잘 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B 디자이너가 커트를 15,000원? 만 원 받으면서 A 디자이너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싶으면 커트를 30분 해야 돼요? 15분 해야 돼요? 15분 해야죠. 그러면 15분 하면 A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루클럽 가면 커트 7,000원 받잖아요. 7,000원, 8,000원 받잖아요. 블루클럽 가보신 분 있으세요? 어렸을 때? 네, 가보셨죠? 커트 몇 분 만에 끝나요? 5분이에요, 거의. 맞아요. 평균 시간 5분. 샴푸해줘요, 안 해줘요? 아니, 주죠. 직접 하라 그러죠. 그래서 세면대 머리 받고 다 감는단 말이에요. 머리 내가 말리고. 네. 그냥 진짜 딱 들어가면 상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앉아. 네.
어떻게 잘라줘요? 짧게, 길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짧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냥 짧게 잘라줘요. 정말 하얗게 잘라줘요. 네, 길게 잘라달라 그러면 그냥 다듬어줘요. 5분 만에. 그리고 끝났어요. 털어주고 감고 싶으면 알아서 여기서 감고, 감으면 너가 알아서 말려. 이래요. 그럼 5분, 10분마다 그렇게 한 명씩 자르면 한 시간에 몇 명 정도 자를 수 있을까요? 못해도 5명, 6명 자르겠지. 그럼 35,000원 버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러니까 매장이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을 측정하고 서비스 측정할 때 나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서 고객한테 잘해줄 거야 이러면 하수예요. 진정한 고수들은 내가 30분에 얼만큼 효율적이게 고객을 만족을 시키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30분 단위로 커트를 하고 커트비를 28,500원을 받고 크루를 무조건 채용을 해서 인턴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디자이너 커트 시간 저희 브랜드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샴푸젤을 크루가 한 10분 정도 들어가고요, 머리 말리고 마무리 스타일링 하는 데까지 또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실제로 디자이너 인건 투자는 10분밖에 안 들어간 거고요, 전체 30분 중에. 크루와 데스크에서 백업하는 그 효과로 고객이 느꼈을 때, 와, 여긴 정말 서비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느껴서 재방문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적정 비용 28,500원 측정을 한 거고요. 그런 고객들도 이런 서비스 품질을 비교를 해요. 요즘은 똑똑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 품질 측정이 잘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 한 명일 땐 괜찮은데 직원이 들어왔을 때 매장이 되게 이상해져. 네, 얘는 샴푸를 해주고 얘는 샴푸를 안 해주고, 얘는 티를 주고 얘는 티를 안 주고, 얘는 상담을 해주고 얘는 상담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리더분들이 2명이 됐을 때, 2명 이상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비스 측정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기준점을 케어하는 게 사실 리더의 목표가 되는 거죠. 리더가 되면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걸 가장 큰 목표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미용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원 관리, 매장 관리인데, 사실 이게 똑같아. 이게 요거예요. 같다.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인사 잘하고 상담하고 샴푸해주고 커트해주고 스타일링해주고 마무리해주고 테이크아웃 해주고 해서 내보내는 이 과정까지의 모든 관리, 매장은 청결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운영은 정상적이게 돼야 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서비스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요거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브랜딩, 마케팅, 서비스 품질을 통한 직원 매장 관리에서 얼만큼 내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거냐, 자율 성장이 가능한 모델로 키워낼 것인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자랑 하나만 하면요, 저 자랑 잘해요. 또 자랑하네. 약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저희가 카이정 헤어가 지금 지점이 21개가 있어요. 4년 만에 21개거든요. 근데 제가 직영점이 12개예요. 제가 하는 매장 12개예요. 근데 전체 미용 비즈니스 중에 차홍, 준호, 아이디 이 세 가지를 빼면은요, 저희가 1등이에요. 직영점 수가. 네. 뭐 300개, 400개 되는 매장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1등이에요. 직영 점수는. 왜? 200개 넘게 프랜차이즈를 하는 매장도 10개 이상의 직영을 하는 브랜드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 미들급에서는 저희가 직영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는 직영점에 관리자가 없어요. 매니저가 없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매장이 관리자랑 원장 없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 신촌점 같은 경우는 매니저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데 자율적으로 디자이너 크루가 공동 운영이에요.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에는 교육이죠. 교육으로 가능한 거죠. 왜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한 성장. 생각해보세요. 자,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품질 안정화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살롱 오픈하시는 초창기에 1년 이상 된, 한 3년까지라고 놓고 볼게요. 3년차 매장까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술 교육을 브랜드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원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요 하면 물론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가 비용을 들이고 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한다면 전 무조건 CS. 저 이번에 인스타 보셨죠? 제 거 인스타 보셨으면 지금 CS, 약간 저희 약간 이번 달 CS 집중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미팅 시간에 CS 설명문을 읽어요. 한 1분 40초 되는 영상이거든요. 궁금해 하실까봐,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전 매장 21개에서 매일 아침마다 1분 40초의 시간을 이용해서 아침 조회 때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읽는 거. 그쵸? 이거를 한 달 동안 매일 읽으면 고객 품질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성장하죠. 왜? 아, 내가 놓쳤던 부분들. 아, 내가 멘트를 안 했었구나. 내가 설명을 안 했었구나. 품질이 떨어졌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자율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브랜드에서 해줄 것들은 뭐냐면은 현재 매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 집중하면 고객들한테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교육하는 게 경영이에요. 이게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매장에서 진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원장님이랑 두 분이서 이제 컨설팅 많이 하잖아요. 1대1 컨설팅이랑 매장 컨설팅 하고 나서 밖에서 커피숍에서 신나게 얘기하다 매장 들어가잖아요. 그럼 원장님 딱 들어가는 순간 출애기에 다들 눈에 가 있어. 그래서 막 염색력 얼만큼 남겼는지, 펌웨어가 얼만큼 남겼는지, 개수대로 가서 막 파지 막 고무줄 막 이거 다 체크해. 맨날 바닥에서 고무줄 주스로 다니면서 막 고무줄 좀 바르지 마 막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 10년, 20년, 30년 동안 제가 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미용 올해로 24년 했는데 저 24년 동안 그걸 보고 있거든요. 개선될까요? 개선 안 될까요? 개선 안 돼요. 그런 방법은 절대 개선 안 돼요.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개선할 거라면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매장에서 염색약이 남는다? 그럼 염색약을 정량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요. 염색을 하는 방법을 계속 교육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바닥에 계속 고무줄이 떨어진다? 고무줄을 왜 주워야 되는지를 교육하시면 돼요. 그걸 계속 교육해요. 결국에는 그걸 목표로 잡고 교육을 했으니까 성과가 날 때까지 뭘 보면 돼요? 피드백을 받고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계속하면 결국에는 계속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매장이 관리자 없이 운영이 스타트 됐을 때 정확하게 6개월 정도 돼서 모든 교육이 다 끝나면 매장이 알아서 그냥 운영이 돼요. 그래서 관리자랑 원장 두지 않고 그냥 자생으로 두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본인들이 운영하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본인들이 체크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공동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요. 왜? 디자이너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매장의 고객 서비스 품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티 서비스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원장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목소리를 내요? 디자이너. 저희 바쁘면 데스크 보면서 도와줍시다를 디자이너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도 제가 인스타에서 보여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매장 라운딩 가서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자체적으로 미팅을 해요. 그래서 저 본사 직원들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청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해요. 이 디자이너인데 염색 약을 이 친구가 관리하거든요. 왜? 다 각자의 파트장이 있으니까. 청소하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영상 나오는데 코드드리고. 안 죽었어요. 나 살아있어요.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미팅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라기보다는요, 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일어나는 매장들은요, 디자이너들이 원장이 없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본인들 일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미팅을 하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에이, 그 저런 데가 몇 군데나 돼 이러잖아요. 아니요, 지금 되게 잘 되는 브랜드들은 다 그래요. 제가 가서 보면 여기는 잘 됐다, 여기는 잘 안 됐다 이런 포인트가 뭐냐면, 원장님이나 리더들이 미팅 주관을 안 하면 미팅을 안 하고 피드백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딱 출근해서 출의 정리하고 바로 일 시작하는 브랜드들은요, 절대 성장 안 돼. 아침에 딱 나와서 5분이나 10분 이내에 일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오늘 뭐 예를 들어 예약에 대한 피드백, 제가 오늘 커트 고객이 많은데 제 고객들 들어오면 저한테 시간 체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디자이너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얘기해주는 브랜드들이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를 정착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교육을 해주면 돼요.